한 60km 정도? 그 정도까지, 가까이까지 갔던 것 같아요. 중년 이후 서서히 체중이 증가한 미선 씨. 문제는 늘어난 체중으로 인한 건강의 적신호였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뛰는 거를 잘해요. 그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 있는데 보통 전에는 그 아프기 전에는 한 세네 개가 남아 있어도 막 달려서 건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딱 바뀌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살이 쪘지요. 무릎은 아프지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체중 증가와 함께 온 건강 이상,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그로 인해 외출을 하는 것도 버거운 날이 많았답니다. 뷰티 호르몬 감소로 뼈나 연골이 약해져 발병하는 퇴행성 관절염. 중년 여성의 발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호르몬 감소는 건강은 물론 감정 기복에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 무기력하게 보낸 나날들. 중년의 사춘기는 혹독했습니다. 그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호르몬 관리와, 네, 건강 관리를 같이 시작을 했죠. 마냥 주저앉을 수 없기에 뷰티 호르몬과 건강 관리에 돌입. 자신만의 비법으로 호르몬 균형을 잡고 단기간 만에 체중 감량에 성공. 20대 못지않은 날씬한 허리도 되찾았습니다. 오빠, 탁구 한번 해줄래요? 함께 외출하려냐 싶었는데 갑자기 식탁을 옮기는 남편. 그리고 나무 판때기도 꺼내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니트 대신에 저기 뭐 송판을 사용한 거거든요. 때로는 식탁으로, 때로는 탁구대로. 용도에 따라 활용 가능한 만능 식탁은 남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는데요. 덕분에 집에서도 탁구 데이트를 즐긴다는 부부. 아빠 내기 한번 해볼까? 자, 플레이. 오케이. 미선 씨는 날씬해진 몸보다 건강과 활력을 되찾은 게더 행복하다는데요. 2대0. 전에는 뭐 아파가지고 매일 안마해달라 그러고 저녁 때 되면 끙끙 앓고 또 저기 옆에서 볼때 무슨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신경도 좀 날카롭고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었죠. 무릎이 안 좋은데 너무 심하기는 아니지만 걸으려고 이제 많이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옛날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부부라도 한치의 양보가 없답니다.